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처음 찍는 차인데 한 번도 안 타봤던 차, 레인지로버 벨라의 최신형을 갖고 왔어요. 와. 25년형, 그리고 조만간 이제 25.5년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요 신형을 가지고 또 시승하는 건 저희가 또 처음일 것 같은데, 일단 저번 모델에 비해서 가격 변화랑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색상 추가 변화만 하나 생겼어요. 오스 튜니펄 화이트라고, 그거를 추가하면 이제 한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일단 가격대면으로 봤을 때 오늘 갖고 온 게 P400 HSE라고 해서 1억 2420만 원이에요. X5랑 좀 비교해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 GLE,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GV80, 좀 더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차 크기를 놓고 비교하면 또 X3, 또 GLC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건 어떤 소비자들이 과연 찾게 될까, 이런 게 좀 가장 궁금해지는 차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400마력이야. 400마력은 돼줘야지. 지금 경쟁 모델 대비 마력이 지금 가장 높아요. 디자인 자체도 저 17년도에 나왔을 때부터 너무 이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소하게 페이스리프트만 살짝씩 거치면서 예전 모습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예전 거랑 비교하면 이제 뭐 그릴 정도나, 여기 헤드램프 보이죠? 네. 이런 디테일 정도만 살짝 달라졌고, 이거 P400 같은 경우는 이게 픽셀로 다 들어가게 돼. 자세히 보시면 픽셀로 이렇게 헤드램프가 싹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P25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헤드램프가 안 들어가게 되고요. 외관만 봤을 땐 몰라요. 그럼 이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X5나 GLE 같이 좀 흔한 게 싫어. 그리고 이 차 보면은 누가 봐도 뭔가 차도남 디자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얘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내가 GV80이랑 비교는 못해. 왜냐? P400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거든요. 차체가 251mm까지 올라가서요. 도강이나 이제 오프로드 갔을 때 그런 데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차예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 하나씩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강남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런 뭐 하단부 디자인이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로즈골드 들어가 있고, 요 밑에도 뭔가 샤프하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고 싶어. 근데 좀 이게 부족해. 이게 좀 부족한데 그 멋은 내고 싶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요.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데도 보시면은 후드 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니시 같이 레터링을 딱 넣어놨잖아요. 실제 역할은 하는 건 아닌데 뭔가 고성능의 느낌, 이런 걸 내려고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멋들어지기는 하죠. 아, 요게 그래서 옆모습이 좀 가장 이쁘게 잘 빠졌거든요. 특히 이런 데가 뭔가 쿠페형 디자인스러우면서 아닌 이런 느낌. 사실 X5나 GLE에서는 요 느낌을 못 찾아요. GV80에서도 그런 것도 다 쿠페로 넘어가야지 찾을 수가 있는데, 얘도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냈고, 요 위에 부분이 좀 하이그로시로 다 덮어놔서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은 좀 깔 수가 없어요. 디자인만은. 뭐 17년도에 나왔을 때 플러시 타입 요 오토 핸들 아시죠? 요게 그때 혁명이었어요. 요 HSE P400 같은 경우는 21인치 달려서 나와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은 너무 무난해. 왜냐, 무난한 디자인인데 여기서 내가 좀 더 멋을 내고 싶다. 52만원을 추가하면 이거를 블랙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차가 만약 화이트 색상이다, 그럼 좀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렇게 요 옆라인, 이 캐릭터 라인 보이죠? 이렇게 빠져서 나온 요 디자인이 그래서 차를 좀 더 길쭉하게 만들어 보이고. 너무 이뻐요. 네. 네, 이 엉덩이가 진짜 이쁜 거 같아요. 특히 나 흔한 차 타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 차의 뒷모습 보고 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보크는 아닌데, 저게 디스커버리 모델도 아니야. 레인지로버인데 스포츠도 아니야.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그래도 벨라예요. 벨라. 요 뒤에 디자인이 사실 어떤 디자인도 좀 비슷해 보이지 않고 좀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가 있어요. 요 한 줄로 이어지는 요 램프, 사실 여긴 불빛이 안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좀 되게 이쁘고, 요거 사랑하자. 와이퍼로 숨겨놔야 되거든요. 진짜. 네, 요게 좀 카본 루프까지 보이죠. 이거 달았다고 다 튜닝 아니에요. 실제 달렸는데 이게 이렇게 어울려요. 와이퍼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배기구랑 이런 건 다 숨겨 놨고, 이쪽도 보면은 여기가 쓱 올라가면서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프로드랑 이런 거 갈 때 걸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차체까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요거는 진짜 누가 봐도 도시차인데 이 차는 정말 캠핑에 특화된 차라는 거죠. 낚시 가거나. 진짜 의외네요. 트렁크를 딱 열면은 너무 부드러운데요? 요런 데서 이제 살짝 좀 이제 아쉬운 게 느껴지는 게 이제 트렁크 공간이 경쟁사 대비 좀 작아요. 그럼 요 차를 보고 X3를 갈 거냐? 근데 X3보단 좀 커. 근데 X5보단 좀 작아. X4도 또 실내는 또 너무 작거든요. 중간에 애매하게 껴 있어요. GLC나 GLE 사이 같이 실내 공간은 좀 이런 트렁크나 이런 거는 좀 이제 GV70 정도? 아, 요쪽 밑에도 이제 공간이 있고, 사실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 이런 데 원래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버튼이 없고, 네, 오프로드로 올리면 차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오프로드를 갑니다. 오, 엄청 올라가죠? 오,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뭔가 마음 편하게 달리는 거죠. 이 정도면 좀 두꺼운 돌이나 이런 거 밟아도 괜찮잖아요. 네. 차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계속 올라가. 올라가는데? 네. 속살이 다 보여요. 진짜 높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갑자기 이제 도심형 차가 되는 거죠. 대표님 이 차 보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왜냐면 내가 좀 차에 리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질린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나 이렇게 좀 새로운 디자인, 안 타봤던 디자인을 내가 또 좋아해요. 혹시 디자인 보니까 와, 이쁜데 도로에 많이 안 보이잖아요. 가장 이게 인기 있는 색이죠. 옛날에는 내가 탄시트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캐러웨이라고 해가지고 요 색깔이 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레인지로버류 차량을 탈 때 가장 좋은 게 차들마다 각자 특색이 있잖아요. 벤틀리는 막 크롬이 막 고급스러운 크롬으로 막 도배를 해놨다면, 에스클래스는 막 앰비언트 라이트가 날 반겨준다면, 얘는 이 가죽의 느낌 있죠. 폭신폭신한 이 가죽의 느낌이 날 반겨주거든요. 다행히 위에 둘째형이나 큰형 정도는 아니에요. 스포츠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진짜 가죽의 향연이거든요. 근데 난 이 느낌이 좋아. 이렇게 이 가죽이 날 둘러싸고 있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 있죠. 아까 내가 오프로드의 특화된 차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 핸들을 보면 구경이 되게 크죠. 진짜 네, 오프로드로 갈수록 핸들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 요런 부분이 좀 이제 오염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하이그로시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특히 요런 데 라인 있잖아요. 요런 데가 이제 좀 먼지가 많이 보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재벌님이랑 차 리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재벌님이 진짜 레인지로버랑 잘 어울려요. 미니는 웬 말이야 진짜. 당장 안 되면 어떻게 벨라라도 가? 아 진짜 이뻐. 아니 이보크부터 시작할까? 일단 여기가 예전에 레인지로버 차량들을 보면은 요쪽에 원래 공조장치랑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요쪽에 모니터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터치로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볼륨 버튼도 여기서 다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이 차에 차주면은 빠르게 찾겠는데, 볼륨을 가려면 정말 모드 들어가서 모드. 아 진짜 좀 몇 번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요즘 다시 물리 버튼으로 이런 거 좀 빼놓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공조 장치와 볼륨 버튼 정도를 좀 빼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요. IS 기능을 이따 좀 느껴볼 건데, 그것도 오토 앤 스탑도 여기 들어가서 해야 돼요. 모드에 들어가서 이거 자동 오토 앤 스탑 보이죠? 스탑 앤 스타트. 요거를 누르거나 아니면 오토홀드 있죠? 오토홀드도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적응되면 괜찮은데 순간 탈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적응이... 있다. 요거만 좀 빼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요거를 잃은 대신 여기가 너무 이제 깔끔해졌어요. 이제 전부 이제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죠. 요런 데 컵홀더랑 무선 충전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요쪽에 그냥 심플하게만 돼 있습니다. 되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니까. 네. 요 벨라가 저같이 키 큰 사람한테 조금 좋은 게 윈저 가죽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시트도 시트인데 엄청 길죠. 아, 네. 와, 요 라인까지가 되게 길죠. 허벅지 길이가. 네, 그래서 길네. 여기가 딱 받쳐져 여기까지가. 아, 네, 그래서 키 큰 사람들도 막상 요거를 타면 좀 편하게 탈 수가 있다. 오늘 이거 편하네, 되게.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 뜨거이, 배터리도 빨리 달고 바꿀 때가 됐나? 자, 주목해 주세요. 아이폰, 갤럭시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데. 믿으시겠습니까?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인데요. 계속 혜택이 좋아지는 아정당.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당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 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냐면 이사 중 물품 받으시는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오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주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에게 받자 아정당. 진짜 제가 앉았던 자리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에 앉았을 때 정말 이 차 정도가 이제 공간으로만 딱 비교를 하자면은 정말 GLC나 아니면은 X3 그런 걸로 공간을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X5랑 GLE 비교하면 이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근데 생각보다 머리 공간은 또 괜찮아요. 아우디의 Q8같이 다른 쿠페형 차들은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까지 간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꺾여 내려간 거라서 이런데 머리 공간이랑 이런 거는 좀 괜찮네요. 공간적인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준수하고 뭐 시트 느낌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도시락. 나는 1억 넘는 차들 있잖아요. 특히 이 차뿐만 아니야. 다른 차들도 1억이 넘어가면 난 요 도시락에 신경 좀 써줘야 된다. 그래, 아, 그치. 내렸을 때. 특히 SUV들. 버튼 하나라도 좀 만들어주고. 근데 SUV에 이런 거 달리려면 뭘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레인지로버 가야 된다, 이 얘기. 아, 맞아. 사실 X5나 GL도 이거 내리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민절미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은 좀 굉장히 좀 무난하다.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뒷좌석 통풍 시트는 없고요. 이제 열선 시트까지만 있고, USB 포트. 그러니까 전쟁에 비해서 뭐 달라진 거는 뭐 없고, 예전에 비해서 벨라랑 달라진 건 요 앞에 디자인. 저쪽에 이제 버튼류 다 없애고 터치로만 다 간 거.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식 들어가면서 이제 요 양 시트 가운데도 이제 포존 에어컨이 다 들어가게 돼요. 이제 요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큰 틀이 뭐 애초에 워낙 이쁘게 나와 가지고 요런 이제 편의성을 좀 많이 개선한 것들이 보여요. 근데 P250 말고 P400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뒷좌석에 사람 태울 때 리클라이닝 버튼이 있거든요. 많이 높진 않아. 이게 현재 최대긴 해요. P250엔 또 이게 없어요. 일단 고정된 시트고 얘는 그래도 좀 눕기는 한다. 얼굴이 반 정도만 보여서 내가 얼굴에 좀 자신이 없어도 좀 가릴 수가
수가 있다. 자, 이제 운전을 해볼 건데, 아,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 맞죠? 여기 경사로 어시스트부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온다. 차는 진짜 도심 있게 애가 잘생겼는데 이런 느낌이야. 되게 곱게 자랐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시골에서 좀 굴렀던 애야. 거칠게 감자도 좀 캐고 그랬던 애인 거예요. 내가 요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또 졸음을 깨워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마사지. 오. 그래서 요 마사지를 딱 키면은 엄청나게 뭐 시원하진 않겠지만 졸음을 깨워주는 용도로 이거 없으면 또 아쉽거든요.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휴식을 취할 때. 그게 400W짜리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피커 12개짜리. 근데 메리디안 사운드가 좋은 게 고음이 진짜 잘 들리고. 락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아, 락의 그 악기, 기타 막 드럼. 아, 타악 느낌? 아, 타악기. 자진몰이 장장. 쿵기덕 쿵더러러. 이런 거 있죠. 그런 악기 소리가 진짜 잘 들리는데, 아, 요즘 유행한 노래 내가 한번 들려줄게요. 아, 근데 요즘 차들 다 비슷해. 아, 근데 이거는 악기 소리 한번 들어봐. 그래요? 난리 날. 밴드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일단 여기서 스피커 조절이 3D로 이걸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어디로 좀 할 수 있을지. 일단 중간 맞춰보고 가장 기본. 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음악. 이런 음악 소리가 메르디안이 되게 좋아요. 드럼 음악, 기타 음, 이런 음들이 굉장히 잘 꽂혀. 특히 고음적인 부분에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 들어간 요 P400 아주 그냥 패션카. 이제 또 운전하면서 400마력을 온전히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딱 도와주면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전기의 도움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그래도 나 잠깐 탔다고 해도 이제 터치에 조금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되네. 예. 근데 이게 좀 400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막 그런 주행력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좀 묵직하게 나가요. 그 X5나 그런 차들은 보면 되게 좀 팡 튀어나가고 그 GLE는 되게 좀 출렁출렁한 막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차가 막 가속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얘는 밑에서 뭔가 단단하면서 BMW 같이 좀 빠릿빠릿한 느낌보다는 좀 그냥 묵직하게 나간 느낌이에요. 약간의 터보렉이 있습니다. 온전히 400마력이란 느낌 뭐 그런 게까지는 안 들고요. 한 300마력대 6기통 차?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얘네가 만들 때 형들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다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탈 때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얘에서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전에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나아진 점은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초당 500회 차체를 한 초당 100회 정도로 얘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핸들링이나 승차감 이런 것들을 성능을 다 높였다고 해요. 자, 이제 400마력을 또 내가 정확히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이 차도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놔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모드 변경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다이나믹 딱 눌러주시면 약간의 렉과 함께 이게 이렇게 쫙 출발을 하는데 다이나믹을 놨을 때 이제 아, 그 마력대가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노말에서는 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되게 우아한 느낌이 드는 빨라서 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아까 그 묵직한 느낌에서 막 차체가 더 단단해지거나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묵직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속도만 좀 올라간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성적이 딱 느껴지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차는 아니에요. 우아하게 그냥 묵직하게 달리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고 뭐 캠핑 좋아하고 이런 분들 오로지 도심에서만 타실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 좀 아웃도어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요 차의 경쟁차들이 또 워낙 막강하잖아요. 내가 도심에서만 탈 거야. 그럼 또 강력한 우리 또 1인 자켓 X5가 버티고 있고 난 푸신하게 탈 거야. GLE가 버티고 있고 아니야 나는 그냥 평이하게 나는 서비스 잘 받고 옵션을 즐기면서 탈 거야. GV80이 또 버티고 있고 정말 쟁쟁한 모델들이 많아서 야, 요 시장이 정말 박치거든요. 거기에서 얘가 살아남는 방법은 디자인, 이런 패션, 좋게 말하면 희소성 이런 것들. 하차가 저건 레인지로버 무슨 차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내가 희소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요 차가 좀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심플한 실내 이런 가죽 디자인 이런 거로도 즐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려요. 요즘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SG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나가는 그 순간에 전에 모델에 비해서 그 충격이 많이 줄어든 거 이런 거는 좀 칭찬 할 만하네요. 그 이질감이 아직도 되게 심한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타자마자 그걸 끄고 타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그걸 끄고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거 좀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소음 차단, 열선, 윈드스크린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서 외부 소음이랑 이런 거에서 소리 안 들리죠? 그냥, 진짜 조용해요? 그냥 엔진 소리만 들리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다이나믹만 놔봤는데 이번에 다이나믹에 스포츠 모드까지 넣었거든요. 잠깐만. 아까 다이나믹하고 좀 다르죠? 세단 같이 나간다 이거. 아, 내가 아까 조금 실수를 한 게 다이나믹만 놓고 스포츠 모드까지 안 놨네. 요 기어복 놓으면은 요게 또 스포츠 모드까지 같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놓게 되니까 미안합니다. 나 아까 말 좀 취소할게요. 잘 나가는데요? 너무 잘 나가는데요? 오,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스포츠 모드지. ZF인가 이거? 네, ZF 8단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미션이 BMW만큼 막 엄청나게 제각적이지는 않는데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스포츠 모드까지 딱 노게 되니까 와 이제는 아, 차가 느낌이 있네. 야 이게 두 가지 매력이 진짜 다 있네요. 아 아까 다이나믹은 그냥 좀 그냥 묵직하게 아 얘 좀 빨라졌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다 스포츠 모드까지 같이 노게 되니까 자 이제 400마력이고 6기통이니까 그래도 요 소리가 좀 패들 시프트? 다운 시프트? 오. 야, ZF 맞네. 아, 어때요? 좀 살짝 BMW 느낌 나요? 아, 예, 맞아요. 제가 또 원래 탔으니까. 한 번 더 터트립니다. 아,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좋다. 아, 차가 이래야지. 아, 이거 사운드 미쳤네. 스포츠 모드에 요 패들 시프트까지 놓으니까 이제 차가 더럽게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해줘야 요 차의 진가가 발휘되네요. 레인지로버 죄송합니다. 자, 6기통 하면은 뭐가 고질병이죠? 연비잖아요. 이 차가 공인 연비가 8에서 9인데 지금처럼 줄여 밟으면은 한 4, 5 나오고요. 평상시에도 보통 6에서 7 정도를 막하는 그런 차예요. 벨라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거든요. 기름값 걱정이 되는데 요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걸 기다려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우리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에코 모드로 바꿔서 레인지로버 전문가인 또 팀장님이 앉아 계신데 팀장님 일단 저희가 또 이제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경쟁 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메리트는 돈이거든요. 일단 요 밑에 P250 있잖아요. 저번에 비해 한 800만 원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700만 원 정도 내려가서 지금 9,01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네, 9,010만 원짜리 그 차. 근데 막상 사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조금 현재 뭐 이거 어느 정도 하는지 할인이나 이런 거.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금리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만약에 법인 대표님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법인 번호판이 안 달리게. 여러분들 대충 계산 이제 지금 뇌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법인 탈라면은 8천 이상 차 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P 요금 9천만 원이 좀 넘으니까 대충 계산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빨리 답글 달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이해 되셨죠? 완료. 그 정도 할인에 이제 저금리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 우리가 탄 이 모델 P400은요? 고민하게 저금리 프로모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할인이 어때? P250보다 커요? 작아요? 아, P250보다 크죠. 아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럼 벌써 우리 또 계산 끝났어요. 이제 경쟁차 대비로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저금리에다가 또 그 밑에 봐 X3나 GLC급 GV70급보다는 조금 가격이 더 셀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딱 껴있는 포지션인데 아 내가 이런 좀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 나는 희소성을 좀 즐기고 싶은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캠핑이나 뭐 낚시 또 이렇게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프로드 성향 그런데 아까 같이 한번 들여 밟을 때 또 봤죠? 시원하게 나가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요 차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좀 팔방미인적인 차를 타봤는데 이 차가 또 도로에서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아 가격이 이렇게 좀 할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는 무조건 X5지 뭐 이랬는데 가격 차이가 확 나네? 이러면 좀 메리트 있지? 그쵸. 그래서 요 레인지로버 차량들 좀 이제 뭐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또 스타필드 하남점에 여기 팀장님에게 또 연락 주시면 또 많은 혜택 드린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였어요. 여러분들은 댓글로 한 1억 초반 요 정도 가격이면 좀 어떤 차를 사고 싶은지 이런 것도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세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